네,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한국 남자 배우로서도 최초이기도 하고 송강호 배우가 그리고 이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 또세 번째 칸 트로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말 좋은 이슈죠. 예. 일단 뭐 오늘 이제 단순히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연결을 시켜봐야죠. 예, 접근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일단 그동안 이제 상을 보면 띄엄띄엄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뭐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뭐 계속 이제 뭐 OTT까지 계속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인데, 최근 아마 이런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보면 제작사들이라든지 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들이 한번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이 K무비의 두 남자 뭐 칸을 품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브로커라는 작품과 헤어질 결심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브로커는 이제 남자 최초의 배우상을 받았고 남우주연상을 받으셨고 뭐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이 오랜만에 이제 감독상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 두 작품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브로커 같은 경우는 모든 제작과 배우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감독이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K무비가 결국에 이제 세계적인 주류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제 전 세계에 먹히고 있다. 예전에 이제 뭐 그 감독이 했었죠.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 1인째 자막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장벽을 넘어야 된다. 그 기생충 만드신 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국내 콘텐츠가 워낙 웹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부터 스토리가 워낙 탄탄한 것들이 많고 좋은 이제 영화 제작이라든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한국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기사 내용인데 뭐 이렇게 보시고 아마 영화 관련주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어 관련주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보면 뭐 CJ, CGV도 오늘자에서 슈팅 나오고 있고 여기 CJ E&M은 당연히 배급사로서 지금 언급이 되면서 이제 상승력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올라가고 있고 콘텐츠 쪽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중심 있게 볼까요? 지금은 이제 워낙 OTT 관련주 종목들은 한 번씩 랠리를 한번 했었고요. 예. 근데 오히려 영화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못 움직였죠. 이제 보면 근데 기생충 이후에 이제 결국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 OTT였지만 그 뒤로 이제 보면 국내 콘텐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기대감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고레에다 감독이라고 하죠. 이제 브로커 감독이. 고레에다 감독이 이제 이거를 연출을 했는데 이게 참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럼 일본 사람이 왜 굳이 한국에 와서 연출을 했었을까? 그냥 결국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배우들도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고 뭐 일본에 있는 감독들도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하고 영화 제작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쪽에 어떻게 보면은 허브가 될 수 있다. 뭐 아시아의 헐리우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영화 산업의 중심이 뭐 한반도로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본의 국내 사정과 뭐 중국의 국내 사정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지금 이제 스타트하는 영화 관련주들 전 직접적으로는 뭐 CJ CGV라든지 예. 아까 얘기하신 뭐 CJ E&M 같은 경우도 있지만 E&M은 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뉴 그다음에 쇼박스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또 OTT 콘텐츠 쪽으로 또 엮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옥석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만 보실 거면 오히려 CJ 지금 저는 팝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팝콘이요? 네.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네. CJ, CGV가 제일 네. 뭐 탑픽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배급하고 영화 관련된 제작도 하고 있고 배급도 하고 있는 가장 좀 핵심 기업이 쇼박스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많이 보이는 예.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이제 쇼박스도 자체 제작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직 개봉을 안 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만간에 이제 개봉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 그다음에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관객들이 많이 몰릴 이제 좋은 작품들이 생긴 거죠. 예. 그러면 CJ CGV 입장에서는 흥행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장 수입부터 여러 가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찍힌다라는 신호가 더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그때 좀 많이 더 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보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CCGV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만약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 이제 돌발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전고점이 31,000원대를 돌파해서 더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CGV는 반등력을 이제는 좀 보여줄 네. 것이다. CJ 쪽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콘텐츠의 중앙은 좀 어떻게 볼까요? 뭐 뉴나 콘텐츠의 중앙이나 뉴는 약간 좀 섞여 있죠. 이제 섞여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OTT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또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예. 있고 OTT 업체 주가가 안 좋다고 이쪽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OTT 업체 주가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제작사나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본인들끼리 경쟁을 해주는 게 사실은 제작을 할 수 있는 쪽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갑의 입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여러 이제 제작사들이라든지 이런 그 콘텐츠의 중앙, 뭐 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도매급으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움직이겠죠 또.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무슨 제작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또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 부분이야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그럼 눈여겨 본다면 CJCGV는 뭐 말씀을 하셨고 이해됩니다. 뭐 쇼박스를 봐야 합니까? 조금은 좀 좀 등락폭이 크긴 하지만 쇼박스가 저는 좀 많이 좀 애정이 가는 종목인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영화 산업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 뭐 CJENM도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지만 쇼박스가 계속 뭐 배급이라든지 영화의 이제 제작이라든지 영화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영화 산업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쇼박스 입장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영화를 배급하고 이렇게 수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쇼박스가 굉장히 그 뭐 CJ 그룹 다음으로는 제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계속 미뤄온 또 작품이 있습니다. 비상선언이라고 이걸 OTT로 보낼 거냐 뭐 말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올해 개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면 사실은 이제 곧 개봉 일자가 잡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믿지진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예, 네. 한번 좀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한 8,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면 뭐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쇼박스 오늘 8%대 지금 상승력 유진되는데 윗꼬리는 조금 닳고 있어요. 13%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좀 윗꼬리 닳으면서 8%대 지금 상승력인데요. 6,090원 흐름입니다. 최근 3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그러면 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오히려 이제 오늘 좀 빵 떴으니까 내일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됐다가 조금 이제 좀 시들해지겠죠.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이슈들이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는 6,000원 밑으로 빠지면 더 좋고 지금 한 6,100원 선 이하로 좀 보시면 뭐 사놓으셨다가 조금 더 빠지면 한 번 더 사시는 그런 전략 쓰시면 뭐 조만간에 한번 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요즘 최근에 보러 가셨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바빠서. 알겠습니다. 네, 뭐 영화 브로커랑 헤어질 결심도 이제 6월에 또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또 즐거운 관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쇼박스 최선우주로 꼽아 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 라인 5,500원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